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금 와이프 따라서 인스펙션 하는데 쫓아왔고요. 3000 스퀘어핏이 조금 더 3100 스퀘어핏인가 그렇고 1.1에 나는데 1.06인가 뭐 지금 얘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에 한번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집이 되게 깔끔해요. 잘 돼 있어서 한번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견주인 분이 짐을 다 빼진 않으셨어요. 지금 계속 짐을 싸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개인인데 유리문으로 잘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이 있어요. 저기 메인 방, 작은 방 두 개 있는데 이쪽 방이 약간 게스트룸도 쓸 수 있는 방이라서 싱크대도 있고 방을 이렇게 침대랑 다 나눠져 있고 이쪽이 화장실. 여기 약간 그 젠처럼 약간 이렇게 약간 게스트룸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이 되어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일단 뭐 간단한 주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뭐 와인액도 있고 손님들 묵으면 쓰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작은 방. 여기는 그냥 정말 작은 방 하나 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쪽에는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분은 이쪽 화장실 따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가 풀베스예요. 샤워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 이쪽에 두 개 있는데 화장실 두 개 있고 이쪽에 대인 있고 거실이고 이쪽에는 메인 여기 옆에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이고 안방에 들어오면 옆에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 좀 해볼까요? 싱크대가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샤워 이렇게 두 개 되어 있고 버스 침대 옷장 이쪽에 화장실이랑 옷장 오 옷장은 좋죠.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쪽 동네는 인스프라다 지역이고요. 인스프라다 지역에서 약간 게이트 되어 있는 고급 단지들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 공간 하나 더 있고 안방.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간 저쪽 게스트룸이 더 큰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보다는. 근데 뭐 일단은 안방으로 되어 있고 되게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전면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문을 가운데 거를 열 수 있네요. 네, 가운데 거를 열면 위에까지 올리게 되어 있고 아래도 네, 아래도 유리 이렇게 위에도 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밖에 수영장도 너무 이쁜데 밖에 수영장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나갈 수 있는 문도 되어 있고 여기가 안방. 자 안방에서 나가면 이쪽은 다시 집에서 보았으니까 이쪽에 가라지게요. 가라지는 소카 가라지. 가라지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다시 거실 들어오면 지금 여기가 이제 리빙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쪽은 다이닝 테이블, 이쪽이 부엌입니다. 여기 약간 포인트는 부엌이 너무 이뻐요. 지금 저도 싹 봤는데 부엌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가운데서 붙어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약간 전형적인 조금 좋은 집들? 네, 그런 구조예요. 이쪽 뒤가 팬트리인 것 같은데 팬트리가 조금 많아. 여기는 뭐 패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뒤에도 약간 저렇게 포인트를 해놨네요. 네, 밖에 보면 저도 보일 수 있게 포인트를 해놨고 이쪽에 여기 냉장고 되어 있고 전시실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이중으로 밀어서 옆으로 제키는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되어 있고 이쪽에는 다이닝 테이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TV 보는 세션 되어 있고 여기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이거 다 커스텀으로 빌드 하신 것 같은데 돈 좀 들이셔서 전주인 분이 빌드 하셨고 여기 장이며 이런 거 다 되게 잘 짜놨고 와인액이랑 냉장고도 괜찮고
좀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잘 꾸며놨고 밖으로 나오면 밖에 이렇게 싹 됐습니다. 저렇게 바베큐 섹션 되어 있고 여기다 팬 하나만 달면 될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면 수영장. 와, 수영장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이 뒤에가 뭔지 살짝 볼까요?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길이네요. 약간 물길 같은. 여기 옆에도 약간 수로 같은 데 옆에 있는 데라서 뭐 사람들 다니는 길 같진 않아요. 되게 프라이버시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수영장 잘 빠졌고, 밖에 바비큐랑 할 수 있는 시스템 들어가시고, 시즈를 넣고 좋은 것도 많네요. 냉장고는, 밖에 있는 냉장고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금방 망가지고, 이게, 그 냉장고가 밖에 열 온도를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밖에 있는 냉장고에다가는 잠깐 쓸 때만 해놓고 넣어놔야지, 계속 해놓을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바비큐를 따로 오드파이어 해놓으신 게, 아마 이거를 쓰면은 닦기도 귀찮고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걸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집이고 뭐 옆에도 잘 해놨네요. 요거 요렇게 해놓으니까 부엌에서 쳐다보는 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부엌에서 쳐다보는 집 느낌 되게 잘 들었어요. 지금 인스프라다 지역에서는 요 정도 집이 보통 원포인 초반에 많이 나와요. 네, 원포인 초반에 보통 있고, 뭐, 딜하면은 뭐, 막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정도 내고가 조금 가능해서, 네,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지역도 지금 벌써 인스프라다도 한 10년 넘었잖아요. 이쪽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집들이 꽤 많이 있고, 잘, 인테리어 잘 해놓은 집들? 네, 그런 집들이 많아서 잘 고르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조경도 잘 해놨고,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집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래저래 동네도 좋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나온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나온 지는 한 달 좀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남았어요. 지금 인스펙션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진행돼서 저번 주에 그거 언급해서 지금 이번 주에 인스펙션 하고 이제 뭐 한 3주 안에 업그레이드 나오고 그러셔야죠. 집이 이쁘다. 뭐 인스프라드 지역도 뭐 매번 말하지만 핫한 지역이니까 뭐 이쪽 지역도 또 집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나 연락 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게이티드 되어 있는 이런 데가 많아요? 많진 않아요. 인스프라드는 전체적으로 오픈 컨셉으로 지은 동네라서 그러니까. 네, 커뮤니티 담벼락도 거의 없는 데도 많고 이제 그 그렇죠. 중에서 이제 조금씩 게이트 있는 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인스프라드는 지금까지는 안전한 동네로 치안 좋은 동네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저도 지금 와서 봤는데 게이트도 돼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단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